2024년도 5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름값 잡아라. 바이든 비축 휘발유 100만 배럴 방출. 바이든이 이제 바빴네요. 개럴당 4달러를 넘기면 트럼프가 이긴다. 일각 예상 속 개입 나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대선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여름 휴가철 앞두고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21일, 현재 시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100만 배럴의 휘발유로 북동부 휘발유 공급 저장소에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5월 27일과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나왔다고 그래요. 미국 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의 이달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3.78리터당 3.598달러입니다. 이는 1년 전 3.539달러에 비해 다소 올라간 수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개럴당 5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 안정세,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을 영향으로 3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 수준은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책 이슈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입니다. 무디스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CNN과 인터뷰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개럴당 4달러를 넘는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바이든 큰일 났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피부에 닿는 현실감은 개인적으로는 세금과 휘발유 값이 결정짓는다고 믿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재산세라든지 일반 세금이 확 올라가면은 놀라죠.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배춧값 좀 오르거나 양파값 오르면 그거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 재산세 나오거나 뭐 일반 세금 나오거나 또는 휘발유값이 오르면 자동차는 안 몰 수는 없잖아요. 차는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나는 이게 세금이 제일 무서워요. 배춧값이나 채소, 쌀값 등은 풍작, 흉작에 따라서 재배 면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죠. 농부들이 양파를 작년에 망쳤으면 올해는 덜 심고 이제 이러면 양값이 밥값이 오르고 또 이제 배추값이 또 너무 해서 많이 심어버리면 또 그렇게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별로 그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대체 작물 다른 거 양배추를 먹어버리면 되니까. 기름값이나 세금은 인간이 개입되어 정책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세금 안 내면 이제 과태료가 또 붙어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름은 또 어쩔 방법이 없죠. 그 대체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바이든은 물가도 못 잡고 지지층이 흩어지는 추세에 여름 휴가철에 자동차 운영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휘발유를 대방출한 이유입니다. 요새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아까 무슨 다른 뉴스 보니까 58.몇%가 바이든 지지율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 보이지 않아요. 많이 지금 바이든 지지자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 흩어졌어요. 그래 이번에 휘발유를 잡지 않으면 정말 트럼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 휘발유를 대방출한 이유가 바로 여름철 휴가철에 자동차 운행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휘발유 값은 정부가 잘 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마운 일이죠. 며칠 전에 기름을 채운데 또 가서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괜히 풀로 채운 것 같아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0일자
22일자 기사인데 기름값 잡아라 바이든 비축 휘발유 100만 배럴 방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